뭐 민간이나 정부나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가 이제 잘못 시작을 했고,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교정하는 일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또 민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민간 스스로 또는 정부가 도와주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된 최근에 이제 이 원인은 결국은 전기료 문제고, 그 과정에서 한전이 매우 심각한, 사실은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들 들어서 그러는데요. 심각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뭐 심각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이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쓰는 비용들이 재생으로 넘어가고 다양한 에너지를 쓰므로써 계속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에 쓴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있죠. 태양은 떴다 안 떴다 들쭉날쭉한 거죠. 밤에는 태양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다른 설비 투자가 또 필요해집니다. 그럼 밤에는 어떡하지? 풍력이 밤에만 불어주면 좋겠죠. 낮에는 태양 뜨고 태양 없을 때는 풍력 불어주면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바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통 발전원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게 LNG가 주로 담당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태양은 떴다 안 떴다를 초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줄 수 있는 다른 발전원이 기본적으로 LNG 발전소가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G 발전을 또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LNG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고가이거든요. 작년에 석탄과 LNG의 가격 차는 89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전력요금 단가가 120원 정도인데 가격 차이가 89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은 한 100원 정도였다면 LNG는 180원, 185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LNG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굉장히 고가였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만 둘다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재생에너지만의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이드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죠. 그게 변동성을 대응하는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비용, 그 다음에 밤에 또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 비용, 송배전, 이 재생에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곳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막이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요. 결국 수요지와 괴리가 되기 때문에 송배전망을 엄청나게 많이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수백 킬로의 송배전망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다음 밤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배터리를 또 붙여놔야 되겠죠. 다 비용이죠. 나중에 태양광이 폐기물로 나올 겁니다. 미래 세대 환경을 위한다면 폐기물 비용을 지금부터 적립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폐기물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지금 이게 단순히 최근에 전기를 못 올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마어마한 비용이 이제 들 거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전환 트렌드는 결국 재생으로 가게 되면 물론 태양광이 좋고 바람이 좋은 곳에서는 단가가 확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되게 어렵다. 이게 더 커브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더 커브입니다. 순부하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22, 13, 14, 15, 16, 17로 이렇게 오리 모양으로 점점 더 변해가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를 한전에서 살 필요가 없이 내 전기를 자가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사야 되는 순 전기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선의 의미가 그 집에서 그 전기를 사야 되는 그렇죠. 수요를 표현하는 거군요. 근데 이제 이게 가로축이 지금 시간대인데, 그죠? 그밤 12시에서부터 낮 12시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게 되어 있는데, 낮에 태양이 떠 있는 동안은 각자 집에 설치한 그렇죠. 태양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전을 하니까, 사와야 되는 전기는 그 오리에 배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쑥 내려간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게 조합해놓으니까 진짜 오리처럼 보이네. 그리고 근데 이게 태양광이 그 정도로 가능한 거는 사실 이 그림이 캘리포니아네요. 아주 태양광이 좋은 캘리포니아. 요즘 캘리포니아. 케이스에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배가 점점 이제 볼록볼록하게 되죠. 오리 모양을 더 갖추게 됩니다. 이건 좋은 거죠. 내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낮에는 새로 전기를 안 사도 된다. 근데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피크를 치고 쫙 올라가야 되는 거죠.
태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발전원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를 6시부터는 태양광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전기를 막대하게 생산하는 발전소가 옆에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만으로 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그럼 저게 배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엄청 고가이고 배터리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가는 과정은 배터리가 붙던 새로운 발전원이 밤에 대기를 하고 있던 낮에는 놀아야 돼요. 근데 얘는 또 밤에만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런 비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근데 그 폐기물 비용이라는 부분이 제가 진짜 전혀 생각지 네.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원자력 발전도 폐기, 물론 성격이 전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게 방사성 폐기물이니까 네. 이슈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이슈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도 그렇죠. 물론 이제 사고 문제도 있지만 폐기물 문제 때문에도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 패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태양광 패널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원자력 방패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지을 수 없듯이 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속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태양광은 한 15년 정도면 다 폐기물이 나올 겁니다. 15년? 네, 지금 유튜브나 아무튼 태양광 폐기물 쳐보시면 미국이나 선진국 이미 설치를 오래 한 곳들은 중국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버려버립니다. 사막에.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다 녹여야 돼요. 그럼 열로 또 녹여야 됩니다. 규소 같은 것들. 이게 어차피 유리로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중금속 물질 다 재처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재처리 산업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폐기물 비용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미래 세대에 대한 친환경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시작했다면 미래 세대에게 폐기물을 안 넘겨주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풍력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5년, 20년 쓰면 없어지, 그거 안 돌거든요. 고장 나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수장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에 그냥. 아니면 그 블레이드는 카본 파이브라서 썩지 않아서 그냥 찹해가지고 사막에 뿌려가지고 매립해버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 그게 뭐 미세 플라스틱이랑 뭐가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만약에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이라면 전 주기적인 처음에 생성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를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CO2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풍력은 다 바다에다 깔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빈 송배 전망을 깔아야 되고 그거를 다 인테그레이션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다른 걸 또 붙이는 비용을 시스템 LCOE라고 합니다. 왜 LCOE인가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는 건데 단순하게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사이드 비용을 다 포함하면 두 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진한색 바닥에 네. 진한 푸른색은 기본적으로 발전에 들어가는 그렇죠.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코스트인데 그 뒤에 이제 연한 푸른색, 뭐 오렌지색, 노란색, 뭐 빗금으로 쳐져 있는 그런 것까지가 이제 다 뭔가 그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더한 것이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순수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한 두 배가 그렇죠. 두 배가 더. 들어가야 풍력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자, 그래서 이제 비용이 일단 재생에너지 쪽에서 증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에서 비용이 증가되는데 저희가 이제 백업 설비나 저장 장치를 달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밤에 어떻게 할 거냐. 또는 ESS를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는 비용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만 나온 것만 보면 한 39조 원. 다 합치면 한 40조 원이 넘는 돈들이 저장장치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장주기로 봤을 때. 네, 그쵸? 단주기, 장주기 다 해서. 아, 단주기, 장주기 다 해서 기타 저장장치, 이제 저장, 네. 그렇게 간헐적으로 생기는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렇죠. 돈으로 봤을 때 소요 비용이 이렇게 합치니까. 36명까지. 양수라고 진짜 제일 밑에 있는데요. 양수라는 게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수력 발전할 때 네. 약간 되게 발전 매력적인 수력 발전인데요. 네. 아, 우리 이제 물이 떨어져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는 올리고 내리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네. 양수라는 게 펌핑하는 과정인데요. 원래 이제 밤에 전기가 남아 돌 때 값싼 전기일 때 물을 끌어올립니다. 상부 저수지까지 올리고 낮에 전기가 많이 필요할 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낮에 전기를 쓰기 위해서 밤에 남는 전기로 끌어올리는 걸 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수를 이제 국내에 지금 이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태양광이 이제 막 꺼지는 시간이 초단위로 없어집니다. 구름이 갑자기 끼고 나면. 그러면 초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급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석탄은 한 5시간, LNG도 1시간, 빨라요 1시간 안에 들어옵니다. 원전 한 24시간 기다려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천천히 들어올 수 있는 전원이에요. 양수는 물만 떨어뜨리면 전기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미리 끌어올려 놓고 네. 필요할 때 물을 떨어뜨리면 되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전원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근데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뭐 사실 댐도 많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얼마나 이거 가지고서는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 됩니다. 저희 지금 한 아니 되게 4기가? 매력적으로 들려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양수 발전소만 300기가와트가 됩니다. 그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발전 전체 시설이 100기가와트고요. 걔네는 양수만 300기가와트를 할 만큼 물이 충분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1.75기가를 10차에서 지금 계획을 했고 현재 우리가 한 4기가 정도 있고요. 그걸 추가로 하는 게 한 1.5기가, 그러니까 한 6기가 정도를 지금 네. 저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저장하는 데만도 또 역시 예,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계속 이제 비용이 더 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송배전망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이제 남쪽에다가 재생에너지를 쫙 깔아놨고요. 동쪽에다가 원전을 이제 앞으로 신규로 쭉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남쪽에서 올라오려면 저기 빨간색 라인으로 보시겠지만 11개 정도의 라인을 새로 깔아야 네. 됩니다. 아,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네. 필요한 라인들이 되겠습니다. 아... 쭉쭉 다 깔아야 돼요. 수도권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지금 저렇게 못하니까 남쪽에서도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커테일 해버리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못 지을 것 같아요, 근데. 내륙으로 올라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의 수용성, 주민들에게 허락을 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송전 타채워도 될까요? 그렇죠. 이게 돼야 된단 말씀이시죠? 돈으로 송전. 해결해야 되는데 한전이 저걸 해야 됩니다. 한전은 지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상태이고 저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게 되네요. 약 한 100조. 동쪽에서도 라인이 수도권까지 와야 되고 남쪽에서도 쫙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이렇게 바다로 해저 케이블을 깔겠다. 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제 노란색 연한 노란색으로 네.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해 주신 부분인 네.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이제 파란 라인들이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HVDC라고 하는 해저 케이블을 깔겠다는 네. 겁니다. 남쪽에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만들어지면 내륙으로 못 가니 바다로 가보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동쪽은 HVDC라는 것을 아무튼 깔기는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라인을 이제 종축과 횡축의 커다란 이 뭐 직류 전원을 네. 이용하여 송배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바다에도 그러면 수용성이 챙겨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저기 꽃게잡이 하는 곳이거든요. 다 쌍그리 어선으로 이렇게 긁어서 꽃게잡이 하는 곳들에서 어민들의 수용성을 챙겨야 됩니다. 어민들도 허락 받아야죠. 끌어서라고 하니까 그 밑에 지금 그러니까요.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쟤를. 그리고 저게 기술적으로도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HVDC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발전 시설만 드립다 짓는다고 전기가 생산은 됐지만 팔 곳이 없고 돈이 안 되고 송배전망을 할 수도 없어서 끊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지을 때도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또 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이제 발전 시설의 차이와 수요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은 자금률이 11% 정도 됩니다. 전남이 185%. 이미 R200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R200을 달성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R200이 아니라 R200. R200을. 왜? 쓸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근데 발전 시설은 넘쳐나거든요. 그것도 슬프네요. 슬프죠. 그러니까 이게 과잉 투자를 먼저 해버린 겁니다. 팔 수도 없는 전기를. 그래서 이제 저기에다가 뭘 어떻게 할 거냐. 송배전망을 설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설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요금제 같은 걸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수도권은 발전시설이 없는 대신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다른 지역들은 발전시설이 있는데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발생해요. 수급의 미스매치를 지역적 요금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간별, 계절별 요금제를 만들어서 전기라는 상품은 시간대별로 다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수요 공급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면 가격을 다르게 매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수급의 미스매치를 좀 맞춰보자. 지금 이 모든 말씀이 결국은 이제 앞에 이래서 돈 더 들고 저래서 돈 더 들고 저래서 돈 더 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요번에 이제 한전요금 사태처럼 이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에서 잠깐 전기요금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론으로서 이게 그러면은 지역별로 다 돈을 따로 받자. 네. 이것도 뭐 쉬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전기요금을 수요공급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요공급이라는 게 전기라는 상품이 시간대별로 다르고 계절별로 다르고 장소별로 다른다는 걸 인정하면 전기가 싼 곳도 있고 비싼 지역도 있으니 그런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격 제한으로 가격을 좀 유연하게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저희가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단일요금제로 국내 전체가 되어 있는데 한전은 이런 단일요금제를 아주 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전기요금의 비교입니다. 가정용을 보시면 주택용이 OECD를 100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의 비용으로 저희는 쓰고 있는 거고요. 산업용이 뭐 굉장히 싸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산업용 한 83% 정도에 해당합니다. 모든 나라는 보시면 산업용이 기본적으로 더 쌉니다. 왜냐하면 산업을 보조하는 측면이 조금 있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전되는 방식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훨씬 고압으로 이렇게 공장 같은데 이렇게 뭉텅뭉텅 가기 때문에 개별 집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정말 소규모로 일일이 깔아주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전기요금 비싸다고 이제 국내 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유럽은 거의 4배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값싼 전기를 쓰는데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한다면 요금은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은 향후에는 지금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실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 작년 22년도만 적자 한 해 적자가 32조 원이었습니다. 원가보다 더 싸게 32조를 판 거죠. 100조 정도의 전기를 사왔는데 발전사로부터 요금은 70조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32조가 적자가 났고요. 올해 1분기에만 6조 1천억 원 정도가 또 적자가 났습니다. 2분기가 나왔는데 1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이거 다 더해보면 한 40조 원 적자를 단 2년 만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는 요인인데 안 올렸고 그 안 올리는 과정에 전부 적자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 안에서도 그랬고 이번 정부 안에서도 요금을 이제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한 40% 이상 올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전의 시가총액이 22년 말로 주가가 한 11조 7천억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적자가 네, 적자가 뭐 한 해 적자가 32조니까요. 부채 비율은 지금 뭐 5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법으로 바꿔 나서 그나마 그렇죠. 올라가게 된 거죠. 사실 채권 발행 더 하고 하게 해 가지고 한전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메꾸느냐? 그럼 32조를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한 누적 적자는 더 크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 누적 적자로는 지금 전체 그 채무는 195조고요. 순 부채는 한 5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채를 메꾸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죠.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빌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줘야 되겠죠. 결국 한전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으로 못 받은 돈은 채권 발행 더하기 이자까지를 또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쓰지도 않은 이자에 전기요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자까지를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구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요금상에는 아무런 청구를 안 하거든요. 내가 내고 싶어도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계속 채권 발행으로 메꾸고 있는 상태이죠.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 이자 이번에 8원을 전기요금 올렸는데요. 그 8원이 이자를 딱 막을 정도가 됩니다. 1분기에만 하루 이자가 71억이었습니다. 이자만 71억. 하루 이자만. 그러니까 이게 상상 초월한 금액을 지금 부채를 쌓고 있다. 채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원금을 갚지 못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가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이자를 계속 더 내는 상황이 되고 있고
한전은 이제 법으로 보면 한전사업법의 5배 적립금과 그 자기 자본금의 5배 정도까지만 부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발행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5배는. 그럼 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못 하게 되면 한전은 그때부터 이제 그 전기요금을 사올 수 없게 됩니다. 전기를 사올 수 없는 상황, 원가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더불어서 가스공사도 작년에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뭐 결국 적자입니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게 12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9조 원, 작년 9조 원, 올해 상반기에만 3조 원. 그래서 12조 원의 미수금이 쌓여있는데요. 가스공사는 조금 달라요. 채권을 발행한 거를 언젠가는 소비자에게 받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게 미수금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안 떨어뜨리고 앞으로 이제 원가가 떨어질 때도 안 떨어뜨리면서 받아가도록. 그러니까 저게 미수라는 게 우리한테 아직 못 받은 돈이라는 소리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못 받은 돈이라 받아가게 될 겁니다. 저거 다 갚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에 큰 해가 앞으로 될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이자 부담을 넘기든지 아니면 지금 사용자가 돈을 안 낸 거는 나중에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근데 정부가 지금 세수도 별로 많이 못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누가 돈을 내야 되느냐. 돈을 내야 해결됩니다. 돈은 누가 낼 거냐. 쓰는 사람이 내야죠. 쓰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게 당연한 답변. 그죠. 쓰는 사람이 내야죠. 아니 안 쓴 미래 세대가 이거를 윗세대가 쓴 전기요금을 결국 내준다는 게 말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전과 가스공사의 위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게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안 올리고 있다 보면 결국 그게 어디론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결국은 미래 세대가 대신 내든지 아니면 전기를 안 쓴 사람이 대신 내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의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정치권이 이거를 스스로 에너지 요금을 이렇게 그 맞춰서 올리고 이러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뭐 가져오신 걸 보면은 아예 그냥 정부에서 떼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원가를 반영하는 연동제를 작동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반영을 안 하고 있죠.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룰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요금에 대한 독립성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정도의 독립성, 예산과 인력의 독립성과 자율성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중립적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위원들이 요금을 거기서 결정하게 하는 거죠. 물가 인상만큼 가든지 아니면 원가를 반영하든지 정말 지금 기업이 어렵고 국가 경제가 어렵다면 당분간은 미루는데 언젠가는 회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지만 이 산업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한국은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공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가장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고 인정받는 조직으로서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위상과 독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게 우리가 사실 뭐 금리 오르는 거 좋아서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근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원래 그런 거 하는 데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특히는 선진국에서는 다 인정이 되는 바니까 그런데 이런 그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독립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중앙은행의 그런 기구처럼 아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에너지 요금 올랐어도 뭐 어쩔 수 있겠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은 연방 이제 에너지 규제위원인 FERC라는 데가 있어요. FERC라는 데가 있고 주별로 PUC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여기서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원가에 반영해서 어떻게 소매 요금으로 넘길지를 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기구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자율성이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독립성 수준이 거의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고요.
영국도 제마라는 곳 있고 독일이나 뭐 베네제트나 프랑스의 CRE 같은 곳들은 다 독립성이 높고 규제적인 요금 정책 그러니까 뭐 서민 정책이나 이런 거 빼고는 다 자율적인 요금 결정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금이 그렇게 유럽에 폭등했을 때는 다 반영을 하고 그게 이제 시민들에게 가격 시그널을 주게 되면 수요를 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격을 안 올리니까 시그널이 전혀 없어서 수요를 줄이지 않고 과다 사용을 더 부추기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은 작년 여름에 전기 수요가 30% 줄었고요. 작년에 그 난리 난 천연가스도 겨울에 19%를 감축했습니다. 목표가 15였는데 더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겨울에 생각보다 따뜻해서 너무 그렇죠. 다행이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따뜻한 것도 물론 이펙트가 있었지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그만큼 아끼고 겨울에 따뜻하게 입고 이제 난방을 적게 틀면서 버티는 거죠. 물론 날씨의 이펙트도 있었습니다만 가격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규제에 대한 독립성은 조금 낮습니다만은 시장이 지역 분할로 6개로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을 지역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요금 결정 체계는 가장 후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아주 그 큰 도움이 됐고요. 그 에너지 분야에 정말 할 일이 많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우리 그 조홍정 교수님의 아주 전문성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쭉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